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어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거 진짜 하면 도탁받을 것 같은데. 진짜 아무튼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도 못 참기 때문에 그냥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제는 중국이 왜 티베트와 위구르를 포기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잡담 그만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바로 보시죠. 티베트와 위구르가 중국에 의해서 강제로 합병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이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가하는 것도 유명한 이야기죠. 실제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아주 과간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 네, 뭐 노란 딱지를 받아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은 중국 영토 전체의 25%를 차지합니다. 영토의 25%가 없어지는 것도 큰 손실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한번 세계 지도를 넓혀서 보자고요. 티베트와 위구르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거나 중국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넣어볼까요? 자, 뭔가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티베트와 위구르는 완충지대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충지대라는 것은 두 국가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우리나라의 DMZ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티베트와 위구르는 중국 영토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주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약 16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험준한 산지와 자연으로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적대국으로부터의 침공에서 유리합니다. 만약에 티베트와 위구르가 없다 칩시다. 독립국이라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중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티베트와 위구르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잘 지킨다면 서부의 안보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중국의 방패인 겁니다. 또 단순히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구르부터 보자면 이곳에는 자원도 풍부하겠죠. 석탄을 포함해서 석유, 천연가스, 심지어 셰일가스도 많이 묻혀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석유 매장량 30%가 묻혀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이죠. 또 티베트의 경우를 보자면 일단 티베트는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4000m 이상의 고지대인 티베트에는 황허강, 양쯔강, 메콩강 등의 발원지죠. 매년 아시아 각국으로 4천억 톤의 식수를 공급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사람은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티베트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거나 독립을 하게 되어서 이 식수를 막아버리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겁니다. 10억 명 이상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일 테니까요. 완충지대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풍부한 자원과 식수 공급원이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을 강력하게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를 잃으면 손실이 상당할 테니까요. 현재도 독립운동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죠. 위구르인 835만 명과 티베트인 700만 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티베트와 위구르의 중요도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티베트와 위구르는 10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중국이 국가사업으로 1대1로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1대1로 정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북아프리카와 유럽까지 도로, 철도, 해로로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 송유관을 많이 짓고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최대한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죠. 2018년에 중국과 1대1로 연선 국가들의 상품 교역 총액이 1조 3천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로 1545조 원 규모죠.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1대1로의 중심 지역이 티베트와 위구르입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티베트와 위구르를 무조건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추진기간이 150년에 달하는 대규모 대외국책 사업이고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려면 이 정책을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데 티베트와 위구르가 독립하려 한다? 아, 절대 안 되죠. 티베트와 위구르가 독립하는 순간 중국은 영영 패권에 도전을 못하게 될 것이고 서부로부터 안보의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크나큰 자원 손실과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되겠죠. 중국 당국이 1대1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티베트와 위구르에 대한 탄압 또 강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실종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있죠.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패권에 계속 도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탄압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 가능성은 더더욱 떨어질 것이고 중요도는 더더욱 올라가게 되겠죠. 상당히 악순환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빨리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